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, 승주원 TV를 시청해 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, 또 알람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, 그리고 응원 메시지까지 남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고요 맹절 설날입니다. 설날 하루도 오늘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설날도 이렇게 보내지 못했는 것 같은데 왜또잘 보내고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음식들을 또 많이 먹고 또 어떻게 잘 보내시고 또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예,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따가 아침 점심 저녁 겸 그래 저녁을 먹고 조금 전에 또 제가 잘 가는 또 실방이 있어가지고 그또 실방에 가서 이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예, 늘 항상 또설 명절도 이렇게 즐겁게 잘 보내셨고 내일은 또 마지막 설 연휴지 않겠나 싶고요. 또 내일 아마 내일 또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내일까지 또 쉬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, 끝까지 또늘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잘 되시고 늘또 올해 2022년 올해에도 늘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. 아마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이 좀 불고 있고 더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사회적 거리 두기 또 마스크 개인 위생 관리 또 철저히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특히 또 많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될수 있는 대로 가지 않고 피해서 조용한 데서 또 구경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늘 또 저녁 이렇게 또 방송을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예, 또 혹시 제 영상을 또 보시고 또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.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것도 또 이해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지금 일부 유튜브가 지금 지금 유튜브 실방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분들 중에서 또 돈을 요구하는 유튜브나 또 이상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이러는 방이 있는데요.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또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성질 난다고 그 성질에 또다 이기지 못하고 그게 실방에다가 대놓고 그래 버리면 결론은 돌아오는 거는 본인한테만 돌아오지 돈 본인한테 이익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 참고하시고요. 또될수 있는 대로 실방을 하면서 제발 좀 서로를 비방하지 마시고 또늘또 좋은 일만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또 서로 참고 이해하고 또 그래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지금 보니까
실방에 들어오시는 몇 분이 보니까 좀, 그 실방에 맞지 않게 또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실방 하시는 반장님들도 그 방에 또, 원치 않게 돈을 요구하고 그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 그러면은 좀 자유롭게 순절하게 좀 풀어나갔으면 되겠고요. 될수 있는 대로 유튜브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절대로 돈은 조금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저도 이렇게 유튜브 방을 만들면서 첫딱제 유튜브 방송 주소에 딱 들어가면 링크에 들어가면은 첫 화면 그 밑에 그신 설명란이 있어요. 설명란에 저희 계좌를 혹시 올려놨었는데 올려놨었는데 그걸 또 괜히 오해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저에게 또 많은 또 좋게 좋지 않게 또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 계좌를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내렸습니다. 내리고 또더 이상은 돈 요구를 하지 않고요. 계좌번호도 제가 돈 요구하려고 계좌번호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. 뭐 자발적으로 하실 분 계시면 하라고 그래서 계좌 올렸지 저 개인으로 강제로 돈을 송금하라고 그런 사기치는 쪽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오해를 푸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저희 유튜브를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했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 설명란에 이제 계좌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 제목을 달고 제목 밑에 그동안 계좌를 계속 올렸었습니다. 후원 계좌를요. 올렸었는데, 이제는 계좌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혹시나, 모르겠습니다만은,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. 다 틀리니까, 그걸 이해해 주시고, 서로를 또 도와가면서, 그래, 또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괜히 미안케 죄송스럽게 또 이렇게 또 제가 제대로 또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계속 내용을 올리면서 매일 또 후원 계좌를 올렸는 것 이동안 정말 죄송하고요. 저는 뭐돈 요구하려고 이래 하는 건 아닙니다.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.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하는 유튜브가 되고요. 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욕비지 않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됩니까? 좀 제대로 되는 바른 길로 갈수 있는 유튜버가 되시고요. 또 하시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다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. 다 틀리니까 그 유튜브 하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.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또 서로가 이해하고 오해가 있으면 또 오해도 풀고 그리고 또 특히
유튜브 실방에서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또뭐 전문대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그래 또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또뭐 이상한 글을 올려 가지고 또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. 좀 그러면은 좀될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고 아마 즐거운 그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유튜브가 더 열심히 또잘될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시고요. 또 많은 오해는 또 서로가 풀고 그랬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저희 성주원 TV 유튜버가 되도록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과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성주원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나가실 때는 꼭 구독, 좋아요, 전체 알람,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, 또 댓글 창에다가 또 좋은 댓글, 그리고 또 응원 메시지 이런 거또 올려주시면, 네, 더 열심히 하고, 더 열심히 또,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좋은 밤 되시고요.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더 멋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늘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